우선 일단 좀 빨리 합시다. 그래요. 이번에 한국이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제 통일 상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아주 여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 군부대들인데다가 통일부호도 다 없애라고 해. 그래가지고 여긴 애기 구하러 온 군대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못 꺼내겠다고 해. 드라마랑 영화 같은 거는 절대 부자들이 보는 곳으로 평가됐지, 완전히. 말도 받고, 한번 회담도 하고, 응? 한동안 서로 막다 자살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사람들도 전쟁하려는 거지, 아니면 한국이 잘 사니까 우리를 흡수할까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뺑기 구하다 온다는 거는 그게 뭔 소리야? 뺑기 짠거 이렇게. 이렇게 구석 쓸데다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거 지우는 뺑기 위에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 아, 글자 지우고 9에 더 쓰는 거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도 그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뭐 위에서 통제를 해도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또 같은 민족이고 경제적으로 좀잘 나가야 되니까. 사람도 많고,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 쪽이라고 하고, 여기 백두산 쪽이보다 더잘 삽니다. 어떻게든 정일이 되면 좋고, 안대도 좀 좋은데, 이런 좀 겨울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것들 있자니까, 그런 기대도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하고 붕괴서 열리면 다 내리갈 파인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겠지, 왜? 밖에서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런 것만 있으면서 사는 게, 좀내 나가서 있자니까 세상 사람들도 좀 보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총사가 공개 총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주민 반응이나 이제 공포심에 대한 이제 동향이 어떤지 그걸 좀잘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부터 세번 총살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대상자들이 많다지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친척까지도 멀리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고 발생하고 이러면 우찌감을 총살시키고 웬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깨는 해가지고 교화 2년씩에 막 보내고요. 긴급 체포하는 것도 또 생겨가지고요. 사건에 관련된 사람 몸을 장소 상관없이 막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오금실에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에서 딱 하라는 것만 하고 뭐라는 것만 보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도 잘 못하고 좀 잘못하면 감시에 걸리고 이게 될지 모른다. 법안 지킬 거면 죽으라고 그러고 법을 제일 지키기 전에는 자수하라고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런 체계를 꼭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냥 걸리면 죽습니다.